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일 판매 영상 나가실 분, 내일 판매 영상 나갈 거 미리 좀 모듈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자, 이렇게 요분 이제 특징이 작지만 짱짱하게 키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품 종류가 있어도 작은 포트에서 좀 딸딸 달구면서 키우는 타입이라서 모주가 더 큰 경우도 간혹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대품들도 좀 있고 이렇긴 한데 대부분 여기 있는 아이들 모주 아가들 이렇게 자구들을 판매를 할 거고요. 자, 이분도 다이를 조금 너무 이제 양이 많아 가지고 줄이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자, 요분 닉네임을 달총이가 저번에 한번 화분을 판매해 드렸어요. 자, 닉네임이 너무 정감이 갑니다. 달총이는 자, 슈퍼 뚱땡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뚱뚱하지가 않은데.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 요 뒤편에 두고요. 자, 저쪽 편에도 이렇게 대품이랑 있죠. 예. 다 전부 다 한 분 거예요. 한 분 거고. 요쪽서부터 해서 달총이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뭐뭐를 좀 키우고 계시는지. 자, 이건 디젤 금. 자, 요렇게 그늘 잡고 보여드리면 딱 보여요. 아가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금종자도 많이 있고요. 좀 특이종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기존에 보던 아이들인데도 아이들 입장 자체가 조금 더 통통하고 한 아이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창 에스메랄다. 자, 폼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지금 손톱에 이제 빛감이 조금 더 올라오면 정말 이쁠 거예요, 요 아이. 자, 손톱에 이런 붉은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오면 이뻐질 거고요. 요 아이는 레드웰이라는 아이예요. 자, 레드웰이라는 아이인데 백금 들어간 것 마냥, 삼방금 들어간 것 마냥 이렇게 펄이, 이게 전부 다 펄감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베이스는 이제 스텔스타, 주피터 이런 계열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빛감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마 이제 주피터 금, 금 무지 뭐 이런 타입으로 한번 소개가 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소간지. 예, 소간지 모주예요, 모주. 자, 소간지가 이렇게 이뻐요. 자, 이렇게 그늘에서 보시면 이 모양인데, 자, 아유, 정말 이쁘게 잘 키우셨죠. 자, 요거는 15cm 포트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나스쿨, 요 아이는 에코, 아가의 에코. 자, 그리고 레드 에보니. 자, 레드 에보니 요 아이는 이제 다샤백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 아이가 뭐였더라. 자, 요 아이를 좀 볼게요. 자, 아, 가이아. 네. 가이아 이렇게 보세요. 아유, 동안이 이쁘고. 자, 호주 핑크예요. 호주 핑크인데 이렇게 금이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그리고 프로포즈. 이거 볼 때마다 달총이는 부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카시오 적금, 일명 연등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입장 두께감이나 이런 게 정말 이뻐요. 자, 아유, 어떻게 이렇게 수저 마냥 이렇게 돼 있어요. 두꺼워, 도톰하니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요런 아이들도 전부 다 모주예요, 모주. 자, 근데 모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구도 요만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좀 안 달궈진 상태에서 요만한 사이즈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시고 비교를 옆에다 놓고 딱딱딱 비교해드리면서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좀 힘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솔라. 자, 솔라고요. 아, 이쁘죠.
라인을 정말 이렇게 이쁘게 잡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뭔데 이렇게 분질을 했을까요? 아, 로라비네요, 로라비. 아, 로라비 몸값 좀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한때는 이게 정말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쌌던 아이인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달총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아우, 로라비 이렇게 하면서 팔기가 조금 힘든 아이긴 해요. 자, 요 아이는 에코에서 나온 니케. 이름을 달총이가 간혹 말씀드리잖아. 이거는 에코 거예요, 대령 거예요, 뭐 주성 거예요, 오아 거예요, 노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농장에서 자부심 있게 출고를 시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좀 흔하게 유통이 많이 되는 품종들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좀 귀한 아가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달총이가 소개를 좀 할 때 이렇게 어디 거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이 아이들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달총이가 이제 판매 영상에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지금은 하얗게 요런 초록색하고 사이에 여기 하얗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물을 주시면 요 아이가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습도에 따라서 요 아이 색감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는 흰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물을 머금으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요런 건 어디서 사는지 달총이가 요것도 한번 구해가지고 판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모님도 검색을 못 하시니까.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나타샤. 아유, 역시 나타샤 얼마 전에 대품도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상당히 이쁜 아이 같고요. 자, 요 아이는 아즐 화이트. 예, 아즐 화이트. 요거 달총이가 월요일 날 영상에 판매가 됐어요. 자, 요것도 아마 또 하나 더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금. 금이 한쪽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씩 이제 금 발현이 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쪽에도 보시고. 전반적으로 잘 키우고 계세요. 이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금인데, 어유, 야, 에보니 금 마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SP 금인데, 이 아이는 또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안단테. 자, 그리고 이 아이 스텔스타예요. 자, 스텔스타가 묵으면 이렇게 돼요. 아랫입장을 보시면 돼요. 자, 위에는 주피터. 아래는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스텔스타예요. 자, 저게 전반적으로 다 묵어가지고 완전히 묵어서 동글동글 둥그스름해지면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빛감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바디감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자, 그 옆에는 벨루치. 벨루치인데 입장 두께감이나 이런 거는 창 중에서 이제 순정이라는 아가가 있어요. 고아가 마냥 이렇게 넙디디하게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 모양의 입장을 보여줄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달궈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뭔가요? 요 아이는 마리아 백금. 예, 마리아 백금인데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막 40cm, 50cm 막 되는 그 아이 있죠? 예, 그 품종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분을 크게 쓰면 크게 쓰실수록 그냥 계속 자랍니다. 자, 그리고 키마. 자, 키마가 이렇게 있고요. 키마도 되게 귀한 종자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리아 금인데 변이가 상당히 많이 왔네요. 이 위에서 보면 잘 못 느끼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뒤편에 이렇게 줄이 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 금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물을 들이니까 이렇게 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견돼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자, 금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트리플 레드. 자, 트리플 레드. 세 가지 빛감을 내는
붉은 빛감에서도 세 가지를 내요. 피멍하고 붉은 빛, 예, 그리고 검붉은 빛,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웰다육, 예, 웰다육 SP 품종인데 이 아이도 상당히 귀염귀염하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가 제클린이에요, 제클린. 제클린. 묵으면 묵을수록 여기 손톱 끝에가 새까매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손톱 끝에가 까맣게, 예, 이렇게 타들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이 아이도 웰 SP구요. 자, 웰다육 거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계셔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패티로즈네요, 패티로즈. 환엽 패티로즈. 자, 이 아이는 조금 많이 보시긴 하실 거예요. 뭐 블루 아이본이나 이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게 조금 더 묶고 나면은 완전히 딴판에 다른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환엽 스텔라. 자, 환엽 스텔라가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가득 차는 사이즈였대요. 근데 여기서 작게 작게 계속 달구시는 거예요. 자, 이 포트 12cm 포트를 계속 고수를 하시면서 여기서 계속 달구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퍼지지는 않고 계속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위로 단수만 높게 이렇게 쭉 올라올 거예요, 아마. 네. 네. 아유, 이쁘죠. 자, 그리고 말간 있고요. 히말라야. 이 아이는 히말라야네요. 근데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금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인가 봐요. 자, 히말라야 금이라고 안 돼 있지만 금을 다 품고 있네요. 자, 삼방금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도 달총이 생소하네, 히말라야도. 자, 그리고 도감. 도감인데 물을 어떻게 이렇게 들여놓으시지? 야, 이것도 종자가 좀 틀린 종자인가 봐요. 자, 그리고 마리안느. 바우키스. 자, 바우키스도 달총이가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이도 좀 귀한 품종인데, 이 아이가 그 아쿠아마린. 자, 아쿠아마린 입장을 살짝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색감은 더 진하게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런 빛감으로 진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뻐요. 대신 앞에 안쪽에는 여기 입장 이쪽 말고 뒤쪽에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일 거예요. 롱기시마 이런 계열처럼 이렇게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미리스 러스트 네일 이런 폼이 조금 나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린지 아이스 스페셜. 요 아이는 린지 아이스 스페셜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 아이도 금종자고요. 요 아이는 대품 주피터예요. 자, 이렇게 얼굴 보세요. 정말 이쁘죠. 자, 요 아이는 럭셔리 다육 SP. 자, 아우, 요 아이가 뚱실하니 이쁘네요. 요 아이가 뭘까요? 예? 제이드 스타? 아우, 원종 제이드 스타랍니다. 아유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주피터는 입장 자체가 조금 변이가 오면서 컸어요. 그래가지고 넙디디 하기는 한데,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이즈는 한 15cm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아이는 야누스라는 아이네요. 아, 야누스 두 개의 얼굴이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대체적으로 모주들은 어느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펀치 요게 조금 더 묵으면은, 예, 정말 이쁘겠죠. 입장이 더 짤뚱해져야 돼요. 근데 입장을 이제 좀 짤뚱하게 만들려면 칼슘제를 조금 더 칼슘제를 주시면서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리아 베끔 쳐라. 요것도 요거보다 사이즈 더 좋고 이쁜 아가들로, 예, 준비를 해놨어요, 판매 영상에.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아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아무리 봐도 귀엽네요, 닉네임이. 자, 이렇게
내고 밭에도 이렇게 해놓으셨죠. 예, 요거 자 수분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모주가 몇 가지 있어요. 자 요 아이 자 달총이가 요것도 판매를 한번 했습니다. 자 요 아이 마부예요. 마부 우가 아니고 마부. 예 마부예요. 자 요 아이도 요 아이가 모주입니다. 예, 모주 아이 나이가 판매를 한번 했었는데 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쁜 아이들 많죠. 그리고 여기에 또 만추가 이 몸값 거하신 만추님께서 여기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인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그 포머스의 모주예요. 자 요거보다 더 큰 포머스도 다 있긴 한데 묵어야지만 여기에 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시다가 포머스가 좀 보이고 가격이 좀 괜찮다 하시면은 무조건 예, 구매를 하세요. 저거 상당히 이쁩니다. 자 그리고 레드콜디 어유 야 대품이고요. 자 요아이 요아이도 달총이가 몇 번 팔았는데 이제는 달총이도 구할 수가 없네요. 요거를 좀 구해서 여러분들 드릴라 그랬는데 요아이 이름은 민즈예요. 민즈. 자 이렇게 봉황처럼 이렇게 앙 다물고 있어요. 성장점 있는데 그리고 피멍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요 아이 정말 이뻐요. 예, 근데 달총이가 거의 한 2-3만원에 그냥 판매를 했었는데 저거를 구하게 되면은 달총이가 또 예, 영상을 한번 담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모주들인데 요거를 판매를 할 것들이고 아까 마리아 백금 쳐라 이쁜 거 있다 그랬죠. 요 아이 요 아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있는 홍등 거의 10cm가 되거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달총이가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이쁜 아가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스크도 있고 조금 특이한 걸 보여드리자면 뭐 오로라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자 이렇게 아유 이쁜 것들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귀염둥이 애봉이 자 여러분들 애봉이 맨날 달총이가 이런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초록색만 애봉이 물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구해달라고 달총이한테 연락해도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격 저렴하고 정말 가성비 짱인 애가 애봉이에요. 달총이가 보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아 그리고 요거 자, 요거 10,000원이거든요 여러분. 자 요와 요렇게 이렇게 보세요. 정말 이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요게 이제 내일 판매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귀염둥이 차밍 예,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좋죠. 12cm가 넘으니까. 자 그리고 뭐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원체 종자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 프린스 요 아이도 블랙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주문하세요. 자 그리고 아즐 화이트 대품 자 요거 대품이에요. 이게 자 14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형종 스텔라예요. 여러분들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미리 달총이한테 전화하고 해도 못 잡아 드리니까 꼭 요거 영상 나가는 수요일에 예,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금 교배종이라고 돼 있는데 야 금이 정말 잘 들어가 있네요. 3반으로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가들 있죠. 자 마리아 백금인데 사이즈는 5cm에서 큰 건 한 6cm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9번 8번 7 6 이렇게 9번까지요. 자 1번부터 이렇게 자 1번부터 쭉 가가지고 자 이렇게 기본 5cm 예, 5-6cm 되는 아이들 요거는 조금 더 크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인데
쌍도 있고 철화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무조건 2만원씩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초창기 바디니까 요즘에 싸졌다 해도 여러분들 초창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요 성장점 있는 데만 보면 여러분들 답이 딱 나와요. 자, 이게 묵은 거하고 안 묵은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자, 깍지가 생긴다고 해도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쁘게 자구다 하나 이렇게 똥실하니 하나 달고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 자, 요 아이 콜리예요, 콜리. 자, 환엽 콜리. 예, 초창기 바디감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요거, 이게 15cm가 넘는 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네요. 자, 사이즈도 좋고, 똥실하니 잘 키워놓은 거. 요 아이도 요번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목도리 단 돌기마리아 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달총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몇 가지는 달총이가 좀 구하는 대로 예,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도록 할게요. 자, 민지를 달총이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그거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분도 지금 다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도 달총이가 좀 도와드려 가지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슈퍼 뚱땡이. 예, 슈띵님이죠. 슈띵님. 예, 요거 아이들 내일 영상 나가니까 여러분들 가격 비교 잘 해보시고 이쁜 아이들 품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